어디 계요? 바오쌤이 농원이랍니다. 지금 텃밭에 가축용 대비 개분을 밭에다가 텃밭에 뿌려야지 되는데요. 지금 심어놓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잠시 영상을 찍고 다 뽑아버립니다. 이게 무슨 꽃이냐면은 유채꽃 닮은 하르나 꽃이랍니다. 그런데 나비가 막 날라다니고 그런답니다. 요게 하루나 꽃이고요. 예쁘죠? 와, 대박. 위에는 분홍색 박테기 꽃도 보이고요. 또요 꽃은 무슨 꽃일까요? 바람이 살랑살랑살랑 부는 날에 요 꽃은 냉이꽃이랍니다. 냉이꽃 구경하세요. 와, 냉이꽃도 완전 안개꽃처럼 냉이꽃이 이렇게 냉이 실컷 냉이 해먹고서는 미처 다못캔 냉이들이 꽃이 되어가지고 요렇게나 피었답니다. 요것이 냉이. 하늘에서 비행기가 막 날아다니네요. 미처 못캔 냉이꽃. 그런데요, 안개꽃 같아요, 꽃. 예쁘죠? 요게 냉이꽃이랍니다. 예쁘죠? 안개꽃처럼. 그리고 요거 다 뽑을 건데요. 시금치도 뽑고. 그리고 쪽파밭에 또 냉이가 이렇게나 많이 있어요. 요거는 쪽파. 와, 대박! 보면서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축용 TV를 다 부어줍니다. 부어주기 전에 인증샷 이렇게 찍으면서, 와, 저 바오세미 농원에서 놀고 있습니다. 노는 게 일하면서 놀면서 그러는 거랍니다. 철컥 3분. 영상으로 찍으면서 오늘은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은, 잠깐만요. 자, 저를 따라와 보실까요? 튤립이랑 수선화 꽃 요즘 실컷 구경한답니다. 지금 이제 완전 튤립 축제장에 온 것처럼 그렇게 됐어요. 와, 제가 여기가 이제 저희 바오세미 농원의 튤립 수선화 축제장이랍니다. 제가 축제장은 제가 이름 지은 거예요. 축제장이라고. 근데 이쁘지 않나요? 하도 튤립하고 수선화가 많이 펴가지고, 와, 예쁘죠? 이제 철쭉도 탁 피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저 위에 있는 거 제가 실컷 튤립꽃은 실컷 꽃 구경하고, 수선화꽃도 이렇게 수선화꽃도 예쁘죠. 바오세미 농원에 이렇게 심어놓은 튤립도요, 색색이로다가 다 모양대로 다 있어요. 쫙 이쪽으로 쭉한 줄로다가 세워놓고. 그런데 엄청 예쁘답니다. 예쁨. 이쪽에도 또 튤립. 튤립. 와, 예쁘죠? 요거는 수선화. 예쁘죠? 예쁨. 와, 튤립도 자세히 보면 예뻐요.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은 더 예쁘고, 하나하나 보면 예쁘고, 그렇답니다. 쭉, 저를 따라와 보실까요? 철쭉이 이제 다 피기 시작했고요. 와, 예쁘긴 예뻐요. 예쁘긴 예쁘답니다. 여기 쭉, 바오세미 농원에 이쪽에 튤립은요, 제가 이제 튤립을 각가지로다가 이제 이렇게 심어 놓는데요. 이것도 또 특이하죠. 이렇게. 요런, 와, 예쁘죠? 예쁨. 와, 예쁘다. 한
바퀴 빙 돌고 펄, 근데 무늬 둥글레도 이렇게 꽃이, 이게 무늬 둥글레예요. 꽃 피기 시작했습니다. 이쪽에 둥글레가 쭉 심어놓고요. 튤립보다 금낭아꽃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튤립이고요. 제가 항상 튤립 축제장에 왔다 그랬는데 제가 집에서 실컷 튤립을 구경하고 있어서 근데 정말 이쁘네. 그리고 금낭아꽃도 이렇게 금낭아꽃이요. 은근히 예뻐요. 이게 지금 4월 달에 이제 꽃 피기 시작했잖아요. 이게 5월 달까지는요. 계속 펴 있더라고요. 금낭아. 하얀 금낭아도 있고, 요 분홍 금낭아도 있는데, 하얀색도 은근히 예뻐요. 이제 나리꽃도 백합, 서양 나리, 백합, 꽃 필라고, 이렇게, 요렇게 폼을 잡고 있고요. 와, 붓꽃도 폈습니다. 붓꽃도 보라색서부터, 근데 엄청 예뻐요. 실제로 보면 더 예쁘답니다. 그런데 한두 개만 심어 놓은 게 아니라 엄청 많이 심어 놨기 때문에요. 하나 꽃 피기 시작하면 계속 꽃 구경을 실컷 한답니다. 벌써 6분이 지났다. 이쪽에 튤립은 또 색다른 걸로다가 심어 놨거든요. 이렇게 쭉 여러 가지로 예쁜 거 있을 때마다 사다 심었더니 호강을 한답니다. 나리꽃 동산에 여기가 쭉 나리예요. 다 나리꽃 피면은 완전 예쁘게 된답니다. 명이나물은 시루다가 변해갔네요. 요거는 명이나물이고요. 명이나물 맛있어요. 맛있는 명이나물. 차 삼층. 요쪽에 무스카리. 무스카리도 엄청 많이 이쪽 저쪽 심어놨는데요. 이쪽에 있는 것도 이렇게 포도송이처럼 알라리 알라리. 제가 이제 거름 다 끼얹어 줬고요. 이쪽에 붓꽃, 노란 붓꽃 피기 시작하니까 예뻐요. 예쁨. 예쁨. 제가 갖고 와놓고 제가 예쁘다고 합니다. 바오세미 농원은 제가 이렇게 예쁘게, 철쭉꽃 이제 드디어 피기 시작했고요. 이 할미꽃은, 제가 이제 이렇게 포토에 다 해놓은 게 하나하나 다 이렇게 꽃 피기 시작했어요. 와, 예쁘다. 예쁘다. 여기 엄청 많죠? 완전 정원처럼요. 이거를 하면은 몇백 개가 지금 남았답니다. 와, 예쁘죠? 완전 꽃가게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실컷 구경하면서, 와, 저 이런 거잘 갖고, 여기 화분에는요, 다할리아예요. 이제 6월달, 7월달 되면 다할리아 꽃이 계속 필 거예요. 이쪽은 육묘장 전시장처럼 해놨습니다. 이쪽엔 제가 다 키우는 건데요. 이 꽃도 예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제 화분에다가 작업을 해놓은 거예요. 나중에 꽃 피면은 엄청 더 예뻐요. 이렇게. 오이는 이제 직접 제가 씨앗 뿌려가지고 오이도 한 100개 정도를 심는데 이렇게 잘 났어요. 이 꽃도 엄청 예쁘기 때문에 제가 씨앗 뿌려가지고 이렇게 가꾸는 거고요. 요즘은 갇힌 박달나무 꽃이 예쁘게 폈답니다. 와, 예쁨. 할미꽃 동산 위로 올라갈까 가볼까요? 저를 따라와 보세요. 은방울 꽃도 예쁘게 피기 시작했고요. 찍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천천히 올라가야지 되는데 드디어 매화꽃도 예쁘게 피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부시라. 눈이 부시라. 와, 할미꽃 동산에 왔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키우는 할미꽃 동산에 왔습니다. 할미꽃 동산 보기 전에 명자나무도 보고, 오늘도 구분 영상으로 조팝나무도 보고,
매화꽃도 피기 시작했고요. 와, 요즘엔 고사리 따느냐고 정신이 없어요. 할미꽃 동산에 이렇게 흰 하얀색 할미꽃. 와, 예뻐요. 예쁨. 예쁨. 한 바퀴 삥 돌다 보면은 시간이 금방 후딱 10분이 다 갔습니다. 할미꽃 사랑. 그리고 이쪽에는 꽃잔디도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꽃잔디도. 와, 할미꽃 진짜로 예뻐요. 와, 나 이렇게 예쁜 거 처음 봐요. 아, 내가 심어놓고 내가 이쁘다 그래. 바오세미 농원에 있는 할미꽃입니다. 이렇게 예쁘죠? 토종 할미꽃도 많아요. 하나하나 보면은 철쭉꽃 다 피기 시작했네요. 철쭉꽃 다 피기 시작하니까 훨씬 더 예쁘고. 이게요, 할미꽃이요, 은근히 예쁘답니다. 예전엔 산소 그런 데서만 볼수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냥 이렇게 집에서 키우면서 이렇게 하얀 할미꽃도 보시고, 그리고 여기도 엄청, 이게 말이 2,500개지. 요쪽에 쫙 심어 놓은 게 제가 2,500개를 심어 놨거든요. 아, 그랬더니 이렇게 집에서 실컷. 11분 지났다. 영상 끝 해야지 돼요. 오늘도 할미꽃이 이제 씨앗이로다가 이렇게 바뀌네요. 여기 할미꽃 씨앗이랍니다. 시방. 12분 영상으로 할미꽃 하면서 파우세미 농원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찰칵 인증샷 찍었습니다. 12분 영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